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엑시콘과 삼성중공업, 삼성 SDI, 레이크 머티리얼즈, 동아 ST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최진옥 본부장의 픽은 나노신소재, 제주반도체, 클래시스, 루닛, 크래프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두 분이 심사숙고해서 요즘 핫하고 또 앞으로 출발할 수 있을 그런 종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아니면 또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님이 첫 스타트 끊어주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어제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CXL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반도체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 어느 날은 HBM, 어느 날은 CXL 혹은 뭐 디자인 하우스 굉장히 순환매 흐름이 굉장히 빠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간밤에 엔비디아 굉장히 급등하면서 네. SK하이닉스 크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삼성전자라든지 CXL 혹은 삼성전자향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약간 쉬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쉬어갈 때 다시 한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네. 결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에서 쉬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관심 있게 봐야지 좀 주가 위치 에너지라든지 관련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다는 점. 지금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HBM에서 뒤처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CXL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해서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GTC라든지 맨콘 같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삼성전자와 CXL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보니 이벤트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좀 화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특히 관련 밸류체인이라든지 관련 종목군들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엑시콘 같은 경우가 네. 22년에 삼성전자와 함께 테스터를 개발한 이력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 좀 더 눈여겨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판단이다. 땡.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쉬어가고 있는 거 또 담을 기회가 왔다라는 의미로 엑시콘 첫 번째 종목 주셨고요. 자,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의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나노신소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나노신소재. 네, 일단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 좀 CNT 도전체 쪽에서 좀 외형 성장이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된 이 신공장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에 일단은 지금 양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또한 미국이라든지 이제 폴란드 쪽에서의 공장이 2분기에 본격적인 양산까지도 지금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해외 공장 양산 본격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올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가 외형 성장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국내 2차 전지 업종들이 이제 그간 좀 저조한 실적 부분들과 그리고 외형 성장이 좀 우려가 되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좀 지속 내려왔던 부분 들이 있는데 네. 일단 대부분 다 악재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리튬가도 다시금 바닥을 잡고 지금 반등 기조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바닥을 찍고 조금씩 저점을 높여나가는 그런 추세 흐름들이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가 올해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조금씩 견조한 수익성으로 좀 바뀐다는 부분들과 해외 공장에 지금 양산이 본격화가 된다라는 모멘텀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올해 충분하게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중장기 평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면은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 관점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역시 지금 정도에 좀 매수해볼 타이밍이다 의견 주셨어요. 두 분이 첫 번째 종목 각각 알려주셨고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을 가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갈 듯 잘 가지 않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접근 네. 방법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 정도의 흐름보다는 좀 길게 운용 기간 좀 길게 보신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쪽에서의 특성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장부가까지 반영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배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수주로 수주를 받고 그리고 실적으로 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 이런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다만 제가 조선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P와 Q와 함께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 같은 경우도 신조선가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 더해서 중고선가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좀 차로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중고차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건 결국 신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서 여전히 지금 조선, 특히 LNG라든지 이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탄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Q단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말로 갈수록 힘을 잃었던 이유가 앞으로 수주 올해만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작년만큼 네. 더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었는데 연초부터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수주를 계속 빵빵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아직 3월이 되었는데 네. 수주의 목표치를 40% 정도 달성했다는 것을 보면 여전히 강하다. 땡! 알겠습니다. 알아서 멈춰주시네요. 삼성중공업까지 조선주는 어쨌든 좀 긴 롱텀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 지금 모아가는 전략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엔 최진욱 본부장님도 역시 반도체 하나 가져오셨어요. 네네네. 일단 이제 제주 반도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일단 제주 반도체 하게 되면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좀 했었던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좀 고점을 달성하고 나서 좀 바닥을 좀 잡아 나가고 있는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생각보다 고점 대비해서 빠지는 폭이 좀 미비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재료의 연속성이 좀 줄어들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박스 라인 그어 나가면서 한 차례 또 급등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좀 개화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있어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가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의 기술 특성상 저전력 반도체는 분명히 필수로 필요한 상황인데 이 저전력 반도체 쪽에 있어서 는 기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제주 반도체이다 보니까 오히려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퀄컴이라든지 미디어텍 쪽에서도 지금 LPDRAM 쪽에 대한 반도체 인증까지도 받은 어떻게 보면 좀 국내에서 유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개화를 하기 전부터 이미 저전력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해왔던 부분들이 올해 본격화가 되면서 좀 외형 성장폭이 강하게 들어와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바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네. 현 구분에서 계속 움직인다 하게 되면은 매수 관점 땡.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제주 반도체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다음 종목이 삼성 SDI 가지고 오셨는데 어제 오늘 삼성 SDI가 엄청 뜨겁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제 삼성 SDI 진짜 바닥 찍은 건가? 에 대한 궁금함, 또 우상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어제부터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네. 제가 주목한 부분은 그동안 삼성 SDI가 다른 셀 기업 대비했을 때 보수적인 투자하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다는 점. 하지만 인터메트리 2024에서 확인된 내용이 4680 배터리를 대해서 폼팩터를 다양화했다는 점입니다. 4680 그러니까 4680뿐만 아니라 45110이나 46120 같은 네 가지로 구성을 하게 되면서 높이를 굉장히 다양화하겠다. 관련했을 때 고객사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기존에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뭐 시설 투자라든지 관련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삼성 SDI가 앞으로의 확장성인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네. 특히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재료 하나만 생기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해요. 관련 종목군들을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시세를 이끌어내고 가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애매한 게 120선을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래도 중기 이평선 자체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120선을 강하게 뚫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눌리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땡! 네. 접근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약간 눌렸을 때 접근해보자. 아, 알겠습니다. 120 이동평균선 오늘 좀 뚫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좀 기로에 놓여 있는 삼성 SDI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저는 이제 클래시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올해 좀 성장 모멘텀이 좀 부각이 강하게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 현재 장비 소모품 매출 추이만 놓고 봤을 때도 국내 리프팅 시장 자체는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클래시스의 좀 계속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미 슈링크 유니버스의 지금 신규 진출 지역의 유상 소모품 전환까지도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매출 대비 또 해외 매출까지도 충분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볼륨어 역시도 지금 해외 진출이 지금 본격화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볼륨어 같은 경우가 지금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에 있어가지고 인허가가 지금 완료가 되고 나서 판매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판매가 이제 계속 본격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해외 매출당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플러스 알파가 충분하게 위로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리프팅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해외 매출 성장 모멘텀까지 충분하게 받쳐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대만 쪽에서도 해외 주요국 인허가 역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지역 확장 부분들을 본유무 쪽을 통해가지고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트리거 역할을 충분하게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중장기평을 돌파해주고 나서 21선을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21선 이탈 안 하면 충분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엔 김시은 팀장님의 네 번째 레이크 머트리얼즈를 또 가져오셨어요. 정말 뜨거운 종목입니다,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나왔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이 전고체 배터리, 특히 황화물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스페셜티 케미컬과 레이크 머티리얼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움직였다가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에서 황화물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자회사를 통해서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증설도 완료가 되었고 샘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선두주자로 좀 인식이 되었다 보니 좀 강점은 굉장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체가 반도체 전구체도 생산하다 보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나는 반도체도 있다라는 좀 심리가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여겨지고 있긴 한데 네. 지금 현재 주가의 차트를 보면 신고가 뚫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외국인이라든지 투신 수급 굉장히 강하게 붙으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뭐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전구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관심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신규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지금 현재 구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갔을 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격이 살짝 조정받았을 때 접근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점을 아예 뚫어버렸습니다. 조금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네 번째도 역시 뜨거운 종목이죠. 루닛. 최근에 계속 좀 조정받다가 어제 좀 급등이 나왔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제 루닛 같은 경우 애증의 종목이죠. 그죠. 지금 이제 뭐 앞전에도 굉장히 큰 상승력을 보여줬지만 계속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버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오히려 외형 성장폭은 강하게 들어와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들어와 줬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계속 주가를 좀 끌어내렸던 부분들인데 올해는 이제 루닛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실적 성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충분하게 주가도 상승 파급력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루닛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벌 기업과의 지금 파트너십 부분들이 실적으로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한 AI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최근에 유방영상 전문 기업이 이 불파라이스를 지금 전액 현금 인수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4월이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파라헬스까지도 충분하게 인수를 해준다 하게 되면은 유방암 쪽에 대한 외형 성장 모멘텀까지도 충분하게 받쳐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파라헬스 인수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네. FDA 승인을 받은 이 DBT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매출이 본격화가 될 것으로 지금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불파라헬스를 인수를 한 그 효과를 통해서 올해는 충분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루니선 오히려 긍정적인 상승 흐름들이 계속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최근에 쌍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시세까지는 아니지만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들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니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 거, 외국인도 모아가고 있다라는 건 한번 저희도 살펴봐야 되겠어요. 네네.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다섯 번째입니다. 네, 동아S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바이오 쪽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오 좀 잠잠하긴 한데 관련했을 때 우리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지금 알테오젠이라든지 혹은 레고캠 바이오 쪽에서의 수급이 이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대장주가 계속 바이오 섹터 움직이면서 대장주가 움직이면서 바이오 섹터를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동아ST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 관련했을 때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노보노리스트라든지 일라이릴리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고,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했을 때 시장의 네. 성장성이 크게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후보 물질이 있는데 지난달 미국 FDA에서 임상 1상을 승인을 받았고 상반기에는 임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 기업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 특히 의약품 부분에서 슈가논이라든지 당뇨병 치료제에서도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 실적과 성장성을 좀 잡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ADC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ADC 쪽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도 보면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던 비만 치료제라든지 ADC 쪽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아ST까지 봤습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동아ST 가지고 나오신 전문가들 굉장히 많았어요. 동아ST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잘 주목해보세요. 자,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는요? 네, 저는 이제 크래프톤을 좀 가지고 크래프톤, 왔습니다. 네. 네, 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견조한 성장성이 계속 좀 주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좀 중장기 평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지금 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가치 투자식으로도 굉장히 적합한 그런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네네. 좀 말씀해드리고, 일단 올해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지금 배틀그라운드 쪽에 대한 뭐 신규 맵 런칭 효과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무기 스킨 도입이 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 성장성까지도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올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가 지금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 트래픽까지도 지금 국내에서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신작 출시까지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 견조한 성장성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배틀그라운드의 성장성까지도 충분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 시장까지도 충분하게 견조한 트래픽을 유지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올해 이제 다크앤다커 M부터 블랙버즈까지 다양한 다섯 개의 신작 라인업까지도 지금 본격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기존 게임 대비해서 플러스 신작 모멘텀까지 충분하게 있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 개별 재료를 통해서 좀 주가의 상승력은 강하게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크래프톤의 좀 차기 신작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큰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신작 역시도 큰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 크래프톤까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